가죽 하는데 시트 핸들 전부 다 해서 120만 원 들어갔어요. 끝이 안 보이네 이거. 돈이. 아, 이 진짜 무거워.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이거. 20kg 20kg. 아니 20kg 못 들어? 으이짜 어우 나 똥이 공기 수는 없겠다. 그게 20kg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아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무게 차이가 이렇게 난다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약간 이 차량에 굉장히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요거 인산철 배터리고요. 이거 진짜 가벼워요. 보통 배터리를 제가 한 손으로 못 들거든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요. 배터리 취급하시는 사장님께서 이 그랜저 TG 작업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걸 오래 타시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 10년 동안 배터리 갈 일이 없는 배터리라고 꼭 이거를 껴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게 V파워 배터리고 V파워 배터리는 아마 좀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여기 써있네. 점프 스타터 사용 금지.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시동이 안 걸릴 때 출장 나와서 점프를 댈 때 배터리랑 배터리를 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 요만한 조그만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전류량을 확 높여서 점프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이 안에 보호회로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요걸 꼭 여기다 붙여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배터리는 일반 뭐 납산 배터리랑 케이스는 똑같이 생겼고요. 진짜 가벼워 이거. 이걸 가벼움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자 잠깐만 제가 혹시 카센터 하다 망하면 야채장 수리하기 위해서 이 저울을 하나 사다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이거 달아보고 원래 배터리 떼서 무게 한번 달아보면 알 수 있겠죠? 6kg 조금 넘어요. 6.1kg 배터리가 6.1kg.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게 100A 짜리거든요. 보통 우리 납산 배터리 기준으로 해서 100AH라고 써있죠. 그리고 CCA가 콜드 크랭킹 암페어예요. 요게 1500이라고 써있어요. 잘 모르실 텐데. 자, 어우, 무거워. 어우, 씨. 아이고. 자, 이게 우리 BMW에서 승용차에서 가장 크게 들어간 가장 큰 용량의 배터리예요. 여기 보면 105A, 12V 105A. 여기는 몇이라고 써있어요? 100A. 비슷하죠? 5A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 CCA를 보면 950CCA가 써있어요. 이게 BMW에서 한 50만원 정도 하는 배터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1500이에요. CCA가 높다는 거는 뭐냐면 추운 겨울에 실용성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자, 얘 무게 한번 달아볼까요? 거의 비슷한 용량의 배터리인데 한 바퀴 넘었죠? 와, 씨. 21kg가 넘어. 4배. 이게 무게가 4배인데 용량과 출력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산철은 이 안에 이 V파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아휴 숨차 들어가는 게 리튬 배터리 계열인데 1, 2, 3 배터리가 들어가서 세팅을 했대요. 그래서 동그란 형태도 있고 뭐 팩 형태도 있고 그런데 자동차 배터리에 맞게 요 안에 넣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같은 사이즈에서 더 많은 용량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벼워요. 자 이제 배터리를 갈아볼게요.
이 자동차용 배터리는 CCA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CCA 950이면 되게 큰, 되게 힘이 좋은 배터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보통 850, 뭐 650, 뭐 700 막 그러거든요. 여기에 기본 배터리가 뭐냐면 12V 80A 그리고 CCA가 660이에요.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할수록 좋아요. CCA는 과할수록 좋아요. CCA가 과하다는 거는 아주 추운 겨울날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떨어지는 효율을 얘가 훨씬 더 좋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동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추워도 잘 걸린다는 얘기고 일단 리튬 계열이기 때문에 전압시는 약간 다르긴 한데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4셀 배터리로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4셀로. 저도 이 인산철 배터리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아, 이 안에 들어간 게 1, 2, 3 배터리가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13.6에서 14.6 4셀이니까 4셀이면 하나에 3.6V씩 세팅이 되니까 한 셀에 그렇게 해서 이제 리튬 계열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가 이렇게 비었어요. 사실 비었어 비었어 비었지만 힘이 넘치는 거죠. 이제 이걸 갈아 놓으면 진짜 10년 동안 배터리 갈 일은 없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껴놔도 운행을 안 하고 자가 방전량이 크면 배터리는 망가져요. 특히 리튬 계열은 완전 방전, 방전 종지 전압 밑으로 떨어지면 배터리가 수명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 방전을 시키면 안 되고 주기적인 운행은 당연히 해줘야죠. 어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짜리 배터리를 단다고 해서 방전이 안 되거나 하진 않아요. 자, 이 차를 작업하면서 약간 좀 오바스럽게 교환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상 우리가 오우 이거 부러지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품은 당연히 교환해야 되지만 예측치 못한 것들이 자꾸 망가지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바스럽게 더 많이 교환한 것도 있어요. 아우 이거 부러지겠는데 배터리를 교환한 지가 아주 오래된 차량이야. 불린다. 배터리가 보통 수명이 한 2년 정도 쓴다고 보통 생각하고 교환을 하는데요. 요거는 잘 쓰면 한 10년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게가 가벼우니까 저 정도 무게에 써야 되는 배터리를 요 정도 무게에서 쓸 수 있으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무게밖에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연비 효율도 좋겠죠? 이거 한번 무게 한번 들어봐봐. 와 장난 아닌데? 4kg. 3배야 3배. 3배네, 와. 그러면 뭐 가벼운 거지. 깜짝 놀랐나? 오! 아! 오! 아!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와. 진짜 가볍지? 진짜 가볍네요. 얘 비싸서 내 차에도 못 달고 있어. 수입차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같아. 여기 보면 배터리 교체했을 때 IBS를 초기화해 주라고 하니까 TG 같은 경우는 이 안에 IBS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들어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굳이 할 필요 없지만 IBS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 수입차들은 대부분 IBS가 들어가 있고 국내 차들은 몇 년씩부터 IBS 들어가지? 한 15년씩 그때 들어가 있대요. 그때부터 들어가? 네. IBS 들어가 있는 연식 차량들은 초기화를 꼭 해주래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의 전압이 달라지거든요. 보통 얘는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충 전압이 셀당 2.1V라 12.6V가 완충이고 얘는 셀당 3.6V, 리튬 계열은 3.6V나 3.7V가 완충 전압이니까 전압 자체가 달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IBS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이 충전이나 방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와, 막 라이트가 막 한 두 배 밝아지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작업해놓으면? 그럼 안 되는 거지? 신기하지, 이거? 달고 싶지? 너무 가벼워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 빼는 것보다 배터리 무게를 주는 게
그 맞아. 이게 지금 12kg 정도가 감량됐잖아. 내가 요즘 밥을 저녁을 안 먹거든. 저녁을 안 먹어서 빼려는 목표치가 한 3kg 정도 빼는 게 목표였는데 살 빼지 마세요, 여러분. 배터리를 바꾸세요. 그게 제일 좋아. 왜 살을 빼? 배터리를 바꾸면 되는데. 신호 한번 걸어볼까? 막 이거 바꾸면 막 터지는 거 아니야? 자, 뭐 걸어보자. 세로가 왠지 더 힘차 보여. 라이트도 LED 달아놔가지고. 배터리 바꿨다고 엔진 소리가 좋아지진 않겠지? 근데 이 배터리가 성능이 좋으면 진짜 연비가 좋아져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매연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배터리 가르니까? 아니 가능해. 왜냐하면 배터리를 교환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안 좋았던 접지가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지니까 이제 센서 값이 달라져. 그러면 매연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 이거 그냥 빈통이야. 리튬 배터리를 안에 넣기 때문에 100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200짜리를 만들 수도 있대. 그리고 더 싸게도 만들 수 있고. 얘는 뭐 강원도 가서도 시동 거는데 문제 없지. 이거는 이제 센터 페시아라고 해서 여기 공조기에 바람이 나오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오디오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시계 여기 들어가는 부분, 요 플라스틱이 조금씩 다 까지고 상태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보고 그냥 바꾸려고 같이 주문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꾸게 되네. 이거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 지금 이 센터 페시아에 장착되어 있는 요 기타 부품들, 지금 여기에는 비상등하고 요런 센서들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조기랑 같이 이렇게 옮겨서 달아서 저 안에 차량에 장착해야 되는 과정이라 옮겨 달고 있어요. 다 옮긴 거지? 이런 데가 보기가 싫었어. 얘도 이게 다 긁혔잖아. 이거 오래돼서 이게 딱 새거, 이거 새거 들어가면 또 옆에 거 새거 끼고 싶은 거 아니야? 다 옮겨 달았으니까 장착합시다. 패신저 사이드 안전벨트를 킬까 말까, 그거 사고 났을 때 여기에 사람이 탑승했으면 터트리고 안 탔으면 안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패신저 사이드에 승객 감지 센서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들어오고, 사고 날 때 엉덩이 팍 들면 에어백을 안 터트릴 수 있어. 뒤질 수 있어. 죽여봤어요. 됐어. 이제 블랙박스는 저 배터리에 맞게 주차 녹화까지 세팅을 했고, 자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차도. 부서져. 제품으로.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긴 걸 많이 껴서. 이 와이퍼는 우리 김과장 친구가 이 영상 보다가 뭔가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왔어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랑 불수 에어컨 필터, 불수 광고는 아니고 불수 깼을 때 냄새가 안 들어오긴 안 들어와. 물론 자주 갈아줘야 되지만. 우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이 TG 진짜 오래 기다리셨죠? 스케줄이 조금씩 늦어지고 또 저희 협력하시는 분들의 업체들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 도색을 하고 요 라이트까지 복원을 해서 조립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전체치를 했는데 밖에다 세워놔가지고 이 세차 상태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보시다시피 썬팅도 다시 저희가 새로 싹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 시트를 새로 싹 했어요. 가죽 시트를 기존에 있던 가죽 시트를 싹 벗겨내고 다시 새로운 색깔의 시트를 전부 다 입혀놨어요. 한번 자, 그 칙칙한 검정색 계열의 색깔을 벗겨내고 베이지 색상으로 가죽 시트를 싹 하고 여기 도어 트림도 이렇게 해서 가죽을 싹 입혀놨어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안에 핸들까지 다 복원을 했고 요거는 물론 제 돈으로 했어요. 제 돈으로 했고 저는 원래 이제 기본 색상인 검정색이나 아니면은 짙은 색깔 계열로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시트집 사장님께서 약간 밝은 색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돈 썼으면 돈 쓴 표시가 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밝은 계열로 이렇게 시트를 했고 촬영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이 차에 맞는 가죽의 패턴이 없어가지고 패턴을 새로 다 제작해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스케줄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정말 이게 시트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사실 되게 많았었어요. 몰고 다녀봤더니 열선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가지고 열선은 그대로 살려서 저희가 그대로 장착을 했고요. 아무튼 이 가죽은 저희가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라 어떤 분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우리 직원들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운데 이 콘솔 부분도 이렇게 여기까지 씌워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입혀놨어요. 여기까지. 요 가죽 기아복만 요게 좀 걸린다 하고 나서 봤더니 그리고 이 TG는 이제 가죽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요 안에 이렇게 고정하는 요 반지처럼 이렇게 잡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정하는 부분이 없대요. 그래서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는 타입이라 이게 일반 가죽 시트를 다른 차 씌운 건 이런 데가 뺑뺑하게 이렇게 딱딱 들어가주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이 나는데 요거는 뭐 아마 앉아서 운행을 좀 하시다 보면 조금 좋아질 거예요. 아마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하고 났더니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지저분하긴 한데 요것도 실내 클리닝을 다 할 거니까 이제 새거랑 새거 진짜 새차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런 부분들도 좀 까진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포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까지 하려면 사실 이 도어 트림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좀 포기를 할게요. 끝이 안 보이네 이거. 돈이. 다음 편은 후방 감지기 스피커 장착하러 갑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진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진짜로 필요한 분. 진짜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노력하고. 아이고. 탐나지 않아 이거? 완전 갖고 싶어.